안녕, 영수아 잔나까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원더 후스토리 성경책을 읽어줄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 읽었죠? 거기 말고 노아가 큰 배를 만드셨어요를 읽어줄게요. 긴 세월이 흘러서 땅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쁜 생각만. 좀 보여줄게요, 더. 아니, 더안 보이네요.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짓을 마구 전리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슬펐어요. 세상을 물론 벌을 주어야겠다. 어느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친구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야. 노아가 여덟 명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배를 만드셨어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덮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배요. 타세요.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비웃기만 했어요. 저 바보 좀 봐. 산 위에 배를 만드다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드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이 모두 노아가 만든 배를 타고 있어요. 들이 모두 노아가 만든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하늘에 비가 올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하늘에 비가 올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하늘에 비가 올것 같지 않아요? 여기 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였어요. 노아의 여덟 가족도 모두 배를 탔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큰 배에 몸을 다스렸어요. 몸뚱이 진다을까요?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주룩주룩 비가 점점 더 많이 내렸어요. 아침에도 났어요. 에요. 밤에도 계속 비가 왔어요. 세상에는 어떤 물밖에 보이지 않아요.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배가 물 위를 떠다니게 했어요. 땅 위에
있던 모든 동물과 식동들이 다 죽었어요. 새와 가축들, 짐, 승들도 죽었어요. 새와 가축과 등짐, 이거 쪼끼에 다니는 것들도 모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쁘게 살던 사람들도 모두 무덤 물 속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송중한 노아와 함께 안 속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송중한 노아가 함께 배안 속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송중한 노아와 함께 배안 속, 이거 좀왜 계속 얘기해주고, 있던 것만 남았어요. 좀 가까이. 먼 틈이 지나 노아는 창문을 열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날로 보냈어요. 비둘기는 초록 잎을 물고 날아왔어요. 땅에 심겨진 나무에서 자란 잎을 찾았다는 뜻이겠죠? 땅에 심겨진 나무에서 자란 잎을 찾았다는 뜻이겠죠? 이제 비도 그치고 마른 땅도 늘어났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은 배어서 남았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노아는 하나님께 쳤어요. 하나님 감사해 합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해 제사를 드렸어요. 한 개 더 읽어줄까요? 다음 부처 읽어줄까요? 한개더 읽어줄게요, 그러면. 하느님께 소중한 아프리카함, 노아의 훈수 후에 만든 시간이 흘렀어요. 세상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지요. 75세의 아브람 하마께, 방금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안으로 떠나는 거라. 나의 말을 믿고 따르는 너에게 내가 하셨어요. 내가 가나 안으로 떠난 거라. 나의 말씀 믿고 따르는 너에게 내가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거니다. 덥네요. 더워요. 아브람 하메 아브람 왜내아내 사라는 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는
망꼭 말았어요. 나는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아프리카 하나님 아프리카에 하나님은 백살이 그러나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답니다. 아브라함은 백살의 주신 아들에게 웃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삭은 씩씩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신 을 내가 바처럼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면 아들 이삭을 죽어야만 해요. 아,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면 아들의 이삭을 죽여야만 해야 아브람은 너무 슬펐어요. 아브람 살았던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서는 동물을 잡아서 불에 태워야 했어요. 예배하기 이거 그렇죠? 아프리카미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면 이삭을 죽어야 하는데 어쩌죠? 아들 이삭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프 남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새벽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산으로 떠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삭은 커다란 돌을 울고 하나님께 예배할 땅을 상고나무를 펴 놓았어요. 아브람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묶어 땅 위에 올렸어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기의 이기도 가만히 있었어요. 할아버지 얘기해서 이 소리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 대로 죽게 될까요? 아브람은 하나님 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향해 듣고 있던 칼을 높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만! 하나님은 다급히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나를 믿고의
지하는 출하됐다. 하나님은 숲을 속에 항아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또큰 민족이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했어요. 이삭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끝인가요? 왜 끝인가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이만큼 해줄게요. 끝 같아요. 끝 같아요. 여기만 해요. 책을 두번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내일 또 봐요. 안녕!